이미 유튜브에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모션 그래픽 트렌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플레이팅. 연애도 예습하면 좋잖아요. 우리 2024년도 모션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 미리 예습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경코바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뭐 대부분의 SNS에서 2024년도 모션 그래픽 트렌드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2024년도 미래를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뭐 주식, 비트코인, 집값 저도 날려먹어. 일단 2024년도부터 슬그머니 보이기 시작한 스타일들이 2024년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충분히 저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블록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텍스트나 혹은 쉐입에 임팩트를 주는 디자인으로 약간 볼드하고 볼록한 느낌을 줍니다. 구겨짐을 통해서 주변의 여백을 없애고 공간을 꽉 채워서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이거 사실 3D 모션 그래픽에서 많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2D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오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들이 조금씩 보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들이 되겠죠.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부피감이나 양감을 통해서 시선을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요런 모션 그래픽에서도 어때요? 약간 정확히 타이포그래피는 아니어도 어떤 쉐입이나 도형을 활용해서 이런 블록, 약간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활용하고 있죠. 사실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요즘에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영상이 아니어도 요렇게 로고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주목받고 싶은 날이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 2024년도에 적용해보면 좋겠죠. 자, 두 번째 QH 타이포그래피. 글자, 폰트, 텍스트 크게 넣어서 역시나 시선을 잡아주는 스타일의 모션 그래픽 디자인인데, 사실 저는 작게 넣는 걸 좋아했거든요. 여백이 많아질수록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요즘 2023년도부터 슬슬슬 타이포그래피를 볼드하게 넣고 화면에 크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배치하는 게 자주 보였거든요. 이건 2024년도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LCK에 있는 영상에서도 이런 휴지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은 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2D 모션 그래픽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볼드하게 들어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힙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약간 글자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2024년도 돈 벌어. 요런 느낌들도 사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의 강의나 혹은 클래스 같은 곳에서 많이 있었죠. 굉장히 크게 프레임을 거의 꽉 채워주면서 만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자주 보다 보니까 매력적이고, 확실하게 큰 크기로 인해서 다른 작은 텍스트들과 대비가 생기니까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정말 많아진 스타일, 지오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지오는 지오메트리의 줄임말로 쉐입의 스타일을 좀 더 축소와 옵티마이징을 한 겁니다. 심플하게 구성을 한 거겠죠.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사물 같은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그냥 심플한 도형의 형태로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심플하면서 감각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하나 막 우리가 보이는 디테일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덜어줄 곳을 많이 덜어내 주면서 시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이거 제가 볼 때는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까지도 갈 것 같고, 실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영상도 보면 스피어, 큐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심플하게 이 주제, 시스템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큐브, 실린더 이런 도형의 형태들 미니멀하게 표현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고, 2D 모션 그래픽에서도 이렇게 도형을 활용한 지오 미니멀리즘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플하고 약간 트렌디한 느낌을 확실히 전달을 해주죠. 덜어내고 덜어내고 덜어내다 보니까 도형까지 오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모든 사물은 이렇게 도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들이 또 유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션 그래픽에서도 굉장히 매끈하고 매력적이게 그런 것들을 도형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했죠. 트라이앵글도 나오고요, 실린더에다가 이런 반 원의 형태까지, 무언가 사물 하나를 디테일하게 묘사하지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어때요? 정확히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어떤 주제나 목적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각적인 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란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슈퍼 그레디언트.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즘에는요 플랫 디자인 하나의 단색만 쓰기보다는요 그레디언트를 굉장히 많이 좀 더 넓은 영역에 활용을 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이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면서 공간이나 깊이감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색의 밝음과 어두움을 통해서요. 이게 약간 1990년도에 올드한 스타일, 녹슨 스타일 이 아니라 화사하고 채도가 강한 그라디언트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션 그래픽을 봐도 어때요? 그라데이션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만 색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으로도 너무 즐겁죠? 이런 실무적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냥 동그라미를 표현을 할 때에도 그라데이션이 밝고 어두움이 들어간 게 명확히 보이죠. 특히 배경, 배경도 그냥 단색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라디언트를 굉장히 많이 넓은 공간에 넣어서 깊이감을 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화면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단색이라는 거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션 그래픽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보면은 이 화면 안에 그라데이션들, 이런 밑에 언덕에 있는 느낌만 해도요,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서 이게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있다는 걸 형태를 알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페이크 3D. 자, 이거 2D 디자인을요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짜 기법입니다. 사실 모션 그래픽에서 오래전에 사용이 되어 오긴 했지만 수면 위에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장점이요. 2D로 만들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게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무겁지 않고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 그렇지만 3D만큼의 모든 것들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2D에 있는 그런 캐주얼한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3D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모션 그래픽 안에서 임팩트를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션 그래픽 스타일입니다. 이런 영상을 봐도요. 어때요? 3D에서 만든 것 같은 실린더 모양이지만 사실은 다 2D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 이런 것들도 그림자를 표현을 하면서 다 2D에서 만들어낸 그런 모션 그래픽이겠죠. 굉장히 짧지만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시선을 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확실하게 그냥 평면적인 느낌이 들진 않죠. 이렇게 아주 가짜처럼 이런 것도 깊이감이라는 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커피잔의 경우도 어때요? 마치 이게 3D 같지만 전부 다 2D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부피감이나 양감이 가짜처럼 느껴지죠. 이 시계도 돌아갈 때, 건물이 돌아갈 때 측면이 표현되면서 페이크 3D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이죠. 사실 이런 스타일은요 제 오프라인 클래스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워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자, 여섯 번째, 벤토 그리드. 사실 이거 요즘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통형 도시락 아니고요, 급식 도시락 아닙니다. 일본 도시락에 있는 그런 그리드의 형태를 뜻하는 겁니다. 비교적 심플한 도형 안에 영상, 즉 모션 그래픽을 넣으면서 구성되는 스타일인데 뭐 실무에서도 그렇고 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타일이지만 2024년도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벤토 그리드와 함께 슈퍼 그레이디언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의 클라이언트들 혼절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된 형태들을 활용을 하는 모션 그래픽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짧지만 이렇게 영상 도입부에도 이런 벤토 그리드를 볼 수가 있고요. 애플이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된 분위기를 선사해주죠. 일곱 번째, 믹스드 텍스처입니다. 깔끔함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텍스처를 섞어서 만들어가는 디자인으로 약간 개성이 넘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 맥스 2024년도 오프닝에서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 화려하고 정신없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좀 차별성을 줄 수가 있겠죠. 2D, 3D를 같이 또 믹스해 가면서 다양한 텍스처와 이 안에 재질감 같은 것들을 계속 섞어주다 보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2024년도에는 확실하게 디자인 트렌드, 모션 그래픽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이 텍스처만 섞어주는 것뿐 아니라 무언가 믹스를 시킨다라는 것, 2D와 3D를 섞기도 하고요, 플랫과 그레디언트를 섞기도 하고요. 이런 믹스하는 스타일이 2024년도에는 확실하게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처를 섞어주는, 믹스하는
느낌을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걱정하고 걱정하시던 그겁니다. AI, 인공지능이겠죠. 사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I 업계에서는 2024년도에는 인공지능을 선보인 해가 되었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무나 업무에 적용하는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모션 그래픽, 더 들어가 애니메이션까지도 정말 많이 폭넓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도비에서는 AI, 인공지능을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까지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디자이너분들 걱정되겠지만 차라리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미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모션 그래픽 기법들을 먼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죠. 이런 것도 사실 딱 봤을 때는 와 이거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모션 그래픽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이런 게 이제 2024년도에 트렌드가 된다? 준비합시다. 살아남아야죠.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또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3D처럼 표현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션 그래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기괴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튜토리얼이나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트렌드 뒤처지면 알죠? 디자이너나 여러분들의 수명은 끝이란. 자, 이 알려드린 트렌드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주제나 어떤 목적에 맞게 알맞게 활용을 해야지 더 시각적으로도 메시지적으로도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이거 꼭 기억해서 2024년도에 잘 열심히 많이 활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선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